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이 스킨답서스 지금 저면 관사느라고 여기 없는 것도 있는데 이쪽 방향 말고 이쪽 방향에도 잔뜩 있어요. 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얘도 스킨답서스네요. 얘도. 얘는 최근에 산 거니까 얘도 키워서 또 많은 사람에게 나눔해야죠. 아이고, 근데 나눔을 택배로 보내는 건 너무 어렵고. 이것들이요, 이렇게. 이쪽에는 주로 마블 스킨답서스. 아, 아까판에는 그냥 스킨답서스. 형광 스킨답서스는, 엄마도 베리베리, 아리아리 해가지고 지금 힘들어하지만, 제가 개체 늘리는 것도 좀 적습니다. 매번 바빠서도 못하지만, 그래도 얘가 지금 이 완전 땅바닥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잘라야 돼요. 가위를 소독하고요. 언제나 소독해야 돼요. 소독하고, 지금, 이거, 엄마 마블 스킨답서스인데 얘들도 중이 너무 길이가 길고요. 그러니까 얘들도 자르고 사실 얘네들도 잘라야 돼요. 너무 많이 자라서. 얘가 전에 여기 자른 흔적이 있네요. 여기 자른 거. 얘 잘라서 그 옆에서 자라난 거잖아요. 요게 자른 겁니다. 이번에는 여기 자를까요? 그리고 얘는 옮겨 심은 건데, 아이가 너무 잘 자랐어. 얘도 좀 자르고. 여기 봐봐요. 너무 자랐죠? 이들 때문에 건드리다 보면 화분이 뒤집어 엎어져서, 흙이, 막, 흙투성이가 돼요, 맨날. 그거 제대로 다 치우지도 못하고 다시 또 서울 가니까. 얘도 좀 많이 잘라야겠어요. 아유,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 다 나눠주고 싶은데. 이거 마블 스킨답서스는 그냥 스킨답서스보단 조금 비싸게 산 거고요. 예. 하여튼 오늘은 이 자르는 거 보여드리려고요. 그리고 이 자르면 길게 심어도 되지만 이걸 잎사귀 하나하나 뿌리 그걸 해도 되고요. 좀 넉넉하게 해도 되고 오늘도 물꽂이를 엄청 하고 올라가겠네요. 감사합니다.